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일요일 오전 11시 1 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말할 제 주제는 러분여과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어부러분라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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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위키백과라는 그런 그 백과사전의 그, 어 백과사전이 댓글처럼 달렸더라고요.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다. 라는 그 위키백과의 그 문서가 댓글처럼 달렸더라고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5.18에 관한 영상을 올린 후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지? 금방 위키백과에 달린 겁니다. 5.18 광주 사태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위키백과의그 글이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고 내가 그 느낀 게 뭐냐면 야 5.18에 관해서 함부로 입방아를 어, 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김정은이가 가짜다. 김정은이는 무조건 다 대역이다. 가짜다. 이런 그, 어 쓸데없는 그 거짓말을 많이 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어도, 어, 뭐 그런 위키백과라든가 이런 댓글이 안 달립니다. 그런데 5.18에 관해서 좀 비, 좀, 음, 얘기를 한 다음은 저렇게 당장 위키백과가 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5.18이 그만큼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성역화가 된 겁니다. 단단히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5.18을 건드린다는 것은 진짜 그뭐 집단 폭행이라도 뭐 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18에 관해서는 되도록 내가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민초, 민초입니다, 민초. 민초의 속성이 뭡니까? 되도록 이 시끄러운 그런, 그, 논쟁거리는 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민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장 민초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5.18이 너무나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단단하게 성역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역화를 깨뜨리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나도 그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내게 내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그게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으로 출발했는데 세가 커지고 소요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어 충분히 북한의 게릴라가 개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논조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 동학 농민 운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 운동에 관해서 내가 너무 이 동학 농민 운동을 비하해서 말한다면은 내 나의 조상 자체를 욕되게 하는 일 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농민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동학 농민 운동에 관해서는 내가 어, 아주 그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에서 평소에 내가 뭐라고 그, 그런 차원에서 내가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어, 많이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역사를 말이죠. 역 똑같은 여러분들, 똑같은 물체도 정면에서 볼 때와 옆면에서 볼 때와 후면에서 볼 때가 모습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승열이를 바라볼 때 지금은 정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면의내 모습을 보잖아요. 정면에서 볼 때와 옆 이, 이, 측면에서 볼 때, 후면에서 볼 때가 각기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거죠.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어느 방향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말이죠.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혁명,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농민의 입장에서 동학농민 혁명을 볼 때는 동학농민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조정의 이 당시 그 임금이 있던 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혁명이 아니라 그냥 운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 사건이라도 어느, 시, 어느, 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아껴도 되겠지만 나는 농민의 아들이라. 동학농민혁명을 넘어 비하하는 얘기를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 내가 농민의 아들이라는,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올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학 농민이 동학 농민 혁명이냐 아니면은 그냥 농민 운동이냐 이제 얘기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 발발했습니다. 갑신정변은 이제 그그 그 당시 조정의 그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 대신들 이런 그 고위 엘리트들이 일으킨 정변입니다. 엘리트들이 일으킨 쿠데타였죠. 그런데 이 농민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엘리트가 일으킨 그런 그 쿠데타가 어, 아니고 이건 순수한 밑에서 농민들이 밑에서 일으킨 밀란입니다. 밀란 밀란인데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한 후로 10년 후에. 1894년 그러니까 꼭 10년 후잖아요 갑신정변이 발발했던 꼭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다고죠 그런데 우리 그 조선이 망한 것이 왜 망했냐면 평소에 부국강병을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어, 나라가 부유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소에 나라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 어, 국방을 역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나라는 가난했고, 군사, 제대로 된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그래서 나라를 뺏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그래서 부국 강병을 못했기 때문에 조선은, 조선이 망했다. 이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인, 원인입니다. 근데, 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지엽적으로만 본다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이 조선의 멸망과 직결되게, 직결되는 겁니다. 이, 동학농민 혁명, 동,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까지 농민운동?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농민들이 가지 뭐,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덜 덜해서 일하는 뭐 낫괭이 홈이 이런 거 나가지고 뭐 사람 찔러 잡겠다고 나오니 그까지고 그 농민들이 뭐가 무섭냐 절대 그렇잖아요. 이 농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합니다. 무기고를 습격해서 그 당시 그 당시 조정에서 그 사용하던 무기를 탈취하는 거요. 예이 광주사태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광주사태가 뭡니까 무기고를 탈취하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무기구를 탈취해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총포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부군과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동학 농민 농민들이 무기구를 탈취해 가지고 무기를 손에다 쥐고이 조정의 군대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껴도 얘기지만 그때 당시 조정이라는 것이 뭐~ 뭐~ 군대도 그렇게 양 제대로 된 양성을 못했고. 어, 나, 나라는 가난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이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을 못했던 겁니다. 이 진짜 정권이 날아갈 정도의 위협까지 느꼈던 거예요. 왕이 진짜 왕의 목까지 쳐들어올 그런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위협까지 느꼈던 거예요. 권력을 왕이 왕이 권력을 내놓아야 될 그런. 위기까지 느꼈던 겁니다. 그런 위기를 느꼈고요. 그래서 청나라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청군도 끌어들이고 일본군도 끌어들이고 했던 겁니다. 근데 청나라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일본군대를 요청해서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겁니다.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조정에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농민군하고 싸워라 해서 보내면 그 군대가 조정의 군대가 농민들과 이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어. 내려보내면 다이 농민들한테 패해버리고 패해버리고. 어. 그러니까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일본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외국 군대가 우리는 그래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다는 것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외국 군대가 있잖아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미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교 전쟁을 막았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일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어, 농민이 일으킨 밀란을 진압했한 겁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은요, 이 영토에 대한 욕심,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이란 나라는 영토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만약에 지금, 유교가 제2의 유교가 또 일어난다. 남북 북한과 남한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난다 하면은 어 아마 미군 미군은 뭐 개입하는 것만은 확실한 거고 어 일본도 개입하려고 이제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 군대를 되도록 그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입장이에요. 우리 정부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 농민 운동이 조선이 멸망하는 지름길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하는 데에 아주 원인이 된 겁니다. 이 동학 농민이 아주 직방 원인이 된 거예요. 조선이 멸망하는 직방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동학 농민 혁명이에요. 어 동학 농민 혁명이지만.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민 폭도다 이거죠. 농민 폭도.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그렇게 달리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농 그 농민의 아들이라 이 동학 농민 혁명에 관해서 내가 그 언제나 그 나쁜 쪽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동학 농민 혁명이라 혁명이다 이렇게 그 어, 어, 명칭을 붙이고 얘기를 했었는데 엄연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혁명이 아닙니다. 농민운동이라고까지 농민운동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 우리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우리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됐던 게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그 조선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이 나쁜 일이었다고 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조선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됐는데 그렇다고 동학농민혁명을 나쁜 거라고 평가절을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지금 말하는 5 1 8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탐관 오리. 조선시대에 이 탐관 오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농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 오리들. 그 탐관 오리들을 없애다. 없애자. 이래가지고 일어난 게이 동학농민 운동이다, 그죠? 여러분, 그 전라도가. 전라도는 저항정신이 아주 많은 곳, 많은 고장이죠. 집단으로 저항, 저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저, 전라도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뭐 인성이 나빠서 인성이 영, 저,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도가 왜 그렇게 저항에 고장이 된, 됐느냐면은 이, 이 지리적인 환경과 관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응? 어? 여보시오. 강원도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뭐 이름 있는, 강원도에서 이름 있는 대통령이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규하 나뿐이잖아요 최규하도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제대로된 대통령이 강원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순박하다. 어? 강원도 사람들이 호구다. 뭐 강원도 사람들이 병신이다. 뭐별 오두깨비 소리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강원도에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게 강원도, 강원도는 우선 그 인구가 적습니다. 다이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적고요. 적고 강원도는 평야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산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산간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이제 산을 이용해서 뭐 약초나 캐고 이해해서 생활하니까 생활들이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에? 생활들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자식을 놔도 어, 큰 공부를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이제 인물이 타, 타지에 비해서 인물이 적게 나온다 그거죠. 어. 인물이 적게 나온다 겁니다. 그러나 경상도,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곡창지대요. 어. 특히 전라도는 더합니다이 전라도는 전라도에는 호남 평야가 아주 굉장히 이 엄청난 평야잖아요. 그 호남 평야에서 무지막지한 쌀이 나, 나옵니다. 곡창지대죠. 곡창지대니까 전라도는 전라도에 있는 농민들은 강원도에 있는 농민들보다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 농사 지어서 하다못해 이삭 이삭 조서 목도리도. 이삭이라도 줄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강원도는 어땠습니까?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라 이삭, 주술 이삭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관 오리들이, 탐관 오리들이 제일 가기 희망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라도 지방입니다. 전라도 관찰산이 이런 전라도 가기를 제일 희망했던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왜냐? 이삭 주술 게 많거든. 어. 뇌물, 뇌물 챙길 것도 많고, 어? 뭐, 떨어질 때 얻어먹을 떡고물이 많다 이거지. 어. 하다못해 그, 어? 고, 전라도 큰그 넓은 곡창지대에 책임자로 부임해 가면은 빨대 꽂아놓고 그 부임 기간 동안 자기가 임기 동안 빨대 꽂아놓고 이 빨아먹는 거야. 쭉쭉 빨아먹는 거야. 그런데, 강원도에 부임해 가면 빨아먹을 건덕지조차 없는 거야. 아주 다 산인데, 어, 뭘, 뭘, 뭘 빨아먹을 거예요. 어? 주워먹을 이삭조차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강원도 부임해 가는 거는 좀 꺼려하고, 이 전라도 이 곡창지대에 가서 부임해 가는 걸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즉말해서 강원도는 산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수탈할 수가 없는 거요 아니 아주 수탈할래 수탈할 건덕지가 없다고요 어. 그런데 이 전라도는 어. 탐관오리가 내려가서 수탈할 게 많다 거지 예. 예.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을 게 많다 이거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의이 빨대 꽂는 게이 전라도라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저항정신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강원도 같은 데는 가질 않고 전라도에 부임을 해서 갑니다. 전라도에 부임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땀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이 봉기나 이런 게 밀란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운동도 동학농민운동도 처음에서 이 전라도에서 발생한 겁니다. 전라도 고부 고부에서 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5.18 농민 5.18 광주운동이 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학농민운동도 그것도 하나의 민주화운동입니다. 탐관오리 척결, 부정부패일소, 조정에 부패한 거 일소 뭐 이런 걸 들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민주화운동이었죠. 민주화운동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응?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던 농민군 농민군들이 다 처참하게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라가 말 조선이 망하는 지름길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민주화 운동도 좋고, 어? 저항정신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저항 저항이 격렬해지고 소요가 심해지면 다른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부지리라고 하죠. 어부지리. 예를 들어서 A와 B가 피튀기는 싸움을 한다. 그러면 엉뚱한 C가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C가 주워 먹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재주는 고민 없고 이득은 떼놈이취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제주는 곰이, 제주는 곰이 열심히 제주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득은 이렇게 바라만 보던 떼놈이 그 취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라도 5.18 민주화운동이잖아요. 민주화운동으로 처음에는 소유사태가 생겼는데 너무 이 소유사태가 심해지고 이 커지면은 어, 북한이란 그 호시탐탐 노리는 공산 집단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도 그래요. 동학농민운동도 이게 처음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출발했는데 그게 너무 밀란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기는 지름길로 지름길이 돼버렸던 거요. 그니까 공항농민운동그 자체는 나라를 팔아먹는 운동이 아니었었는데 민주화 운동이었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 어부지리가 됐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518도 어? 광주 518도 원래는 그것이 민주화 운동인데 세가 커지니까 어? 북한의 김일성이 집단이 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부지리가 될수될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앞으로는 내가 절대 그 5.18에 관해서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민주화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혼란이 커지고 소요 사태가 커지면은 다른 세력에 도움을 주 다른 세력에게 어부질을 갖 되는 형국이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도는 의도는 좋게 민주화 운동으로 저항이 생기고 어했지만은 그게 소유 사태가 심해지고 하면 엉뚱한 다른 세력이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 가된 이런 얘기예요. 그래 충분히 5.18 운동도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출발했는데 소유 사 소유 사태가 심해지고 혼란이 가중되니까 충분히 북한의 김일성 세력이 손바닥을 딱치고 이제 때가 왔다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동학농민운동도 그렇죠. 내가 얘기를 했죠. 동학농민운동도 순수한 그 농민들의 민주화운동이었었는데, 일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지름길이 됐잖아요. 똑같은,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 식인 거. 그래서, 그, 항시, 미, 북한은요, 이 밀란이라든가 이, 소유 사태를 노립니다. 봉, 민중 봉기를 노리는 거요이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유교를 일으킬 당시에 김일성이는 이제 수상이고, 부수상은 박헌영이가 부수상을 했거든요.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올라온 박헌영이가 부수상을 부수상을 했습니다. 박헌영이, 김일성이한테 뭐라고 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남한에 지금 천해를 가면. 내가 남한에서 심어놓은 공산당 조직들이 있다. 전국을 커버하는 공산당 남로당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을 쳐내려가면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 내가 남한에 있을 때 구축을 구축해놓은 세력 그 조직들이 전부 다 봉기를 일으켜서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나만의 국민들이 전부 봉기를 일으켜서 들고날 것,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면은 어, 김일성 만세, 이승만 타도를 외치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 이러면서 김일성이 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주 이, 내림 이런 거 아닙니까? 한시 북한은 그래요. 그래서 한시 북한은 이렇게 나만의 소유 사태를 노리는 겁니다. 민중봉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도가 전라도 광주가 무법천지가 되고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무법천지가 되고 소유사태가 심해지니까 김일성이가 왔다 때가 왔다 이런 것은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항시 민주화 운동도 좋아요. 뜻은 좋지만, 출발, 출발한 뜻은 좋지만, 엉뚱하게도 결과는 어부지리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동학농민 혁명, 동학농민 운동이 그랬잖아요. 어? 출발할 때는 농민들의 선한 뜻으로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화, 민주화의 뜻으로는 밀란이 일어났던 거에요. 근데 엉뚱하게도 일본한테, 일본, 일본을 좋게 하는 어부지리, 어부지리가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의도는 선하게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유 사태가 커지면은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늘은 5.18과 어, 동학농민 혁명, 혁명 운동, 그 다음에 그 어부지리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